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야, 왕정 앞에 도착했는데 벌써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팀? 저희도 일단 대기를 걸어놨고 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6시가 안 됐고 지금 5시 37분인데 벌써 와 있네요. 안에 혼자 하고 밖에 있으신 분도 같이 하거든. 안쪽이랑 웃겼다. 제 6시 전인데 벌써 자리가 없어요. 네, 너무 일단 바로 시킬게요. 주문할게요. 저희 멘보샤 하나랑 마파두부, 볶음밥, 그 다음에 마라유, 그 다음에 존데이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게 있죠. 매장이 작긴 한데 바로 하시네요. 질환의 볶음.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단무지는 그냥 이게 이제 마라육. 먹어볼까? 오이버섯. 이게 죽순일걸? 죽순의 관자 아니야? 먹어보면 일단 엄청 매콤하고 일단 먹었을 때 맛있는 맛. 무슨 버섯 맛있지 않나? 응. 내가 좋아하는 맛. 맛? 응. 네가 좋아하는 맛이라고? 브로콜리. 아 이거 진짜 맛있어. 그냥 일단 자극적이다 이거. 미쳤다.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다이어트 중이면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잖아. 진짜 맛있어. 아 멘보샤 처음에 좀 뜨거우니까 저거 해서 맛있지. 여기 찍어 먹어. 오리지널로 한번 먹어볼까? 아, 뜨겁지 않나? 약간 뜨거운 거 같아. 약간 뜨거워? 응? 아, 뜨거워. 멘보샤가 원래 안에 새우 들어간 건가? 빵에는 안에 새우. 하나가 맛있어요. 맛있었나 진짜? 진짜 맛있다. 내가 마라탕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 내가. 탱글탱글하게 많이 타요. 다른 데 가봐도 이렇게 안. 진짜 꽉 차 있어. 새우 많이 들었네. 새우가 진짜 많이 들었다. 먹어보자. 아 감사합니다. 여기에 사람들 잘 모르지만 맛있는 그런 음식. 사람들 여기 오면 유린기나 멘보샤 이렇게 시키거든. 그게 시그니처 메뉴. 그게 거의 시그니처인데 마파두부도 진짜 맛있어. 같이 볶음밥 먹었고. 뜨겁대. 밥이랑 또 마라유를 하나 먹어보면 근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먹을만 서울에서 조심하신데? 맛있었어.
벌써 아직도 웨이팅도 있고. 여기 웨이팅 이제 기다려서 번호 전화 놓으면 전화를 해주고. 진짜 배부르다. 끝.